오늘 남자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용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부모님께 혼났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결심을 해요. 그래, 결심했어. 남자는 과외를 해보기로 해요. 첫 번째, 과외 사이트 이용하기. 남자는 내 인형 검색창에 과외 사이트를 검색해요. 마음에 드는 과외 사이트를 골라 접속해요. 과외 학생을 찾기 위해 먼저 가입을 해요. 이름, 나이, 성별, 적을 게 너무 많아요. 회원 가입이 완료됐어요. 학교, 학년, 계열, 과목, 지역까지도 검색해줘요. 심지어 사진을 올린 학생만 검색하실 수 있어요. 요즘은 과외도 얼굴로 구하는 세상이에요. 원하는 조건을 선택한 뒤 검색해보아요. 오 마이 갓. 모두 완료됐어요. 다시 검색해보아요. 현모 학생을 클릭해보아요.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은 남자 선생을 받지 않아요. 다른 학생을 클릭해봐요. 또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은 또 남자 선생을 받지 않아요. 이런 더러운 세상. 아무래도 과외 사이트는 남자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전단지 붙이기. 남자는 자신만의 전단지를 만들기로 해요. 과외를 얻겠다는 일념으로 상위 0.06% 수상 내요. 조교 경험, 과외 경력 등 있지도 않은 경력을 만들어내요. 아무도 진짜냐고 물어보지 않을 거니까요. 전단지가 완성됐어요. 남자는 자신의 완벽함에 만족해요. 이제 완성된 전단지를 붙이러 가요. 열심히 붙여요. 또 붙여요. 계속 붙여요. 마지막 한 장을 붙일 때 남자는 자신의 전단지가 자기가 봐도 정말 과외 주기 싫은 허접한 전단지라는 것을 깨달아요. 때려쳐요. 안 해. 세 번째, 지인에게 소개받기. 남자는 하는 수 없이 친구를 찾아가요. 친구 동생이나 친구 동생의 친구라도 과외를 구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어요. 압박하고 길고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려봐도 남자 같은 허접한 사람에겐 과외를 주지 않아요. 절망감에 행동불능 상태가 된 남자에게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학부모가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 모양이에요. 네. 원래 지구멍에 볕들날 있다고 드디어 남자에게도 돈벌이가 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다릴게요. 남자가 드디어 과외를 구했어요. 어여쁜 여학생을 떠올리며 학생을 만나러 가요. 오 마이 갓. 현실은 시궁창이에요. 잠깐이나마 욕심을 품었던 자신을 반성하며 좋은 스승이 되기로 다짐해요. 남자에게는 과외 구하기보다 더 큰 일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과외에서 잘리지 않는 것이에요. 과외는 무조건 가늘고 길게 가야 해요. 과외 안 잘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첫 번째, 시간을 엄수하라. 과외에서 시간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남자는 약속 시간 7시에 맞춰 학생을 만나러 가요. 부모님과 학생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과외에 지각하거나 과외를 미루는 일은 자제해야 해요. 제 시간에 도착한 남자는 학생과 어색한 인사를 나눠요. 처음 만났을 때 환한 웃음으로 뻘쭘함을 해소해주는 게 좋아요. 과외에서 고대 타임을 적용하는 건 정말이지 개념을 쌈싸먹는 짓이에요. 학생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두 번째, 입을 잘 털어라. 수업 시간은 길게만 느껴져요. 학생도 선생님도 지루하긴 마찬가지예요. 너무 지루한 과외가 되면 학생이 싫어해요. 이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좋아요. 여자친구 이야기, 대학생활 이야기, 뒷담화 다 좋아요. 하지만 여학생에게 군대 이야기를 풀다가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으니 골라서 이야기를 해야 해요. 네 번째, 커리큘럼 짜기. 커리큘럼은 학생과 학부모가 과외 선생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인간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잘 짠 커리큘럼 하나가 열 스펙 안 부러운 법이에요. 남자는 효과적인 커리큘럼으로 학생의 마음을 사로잡기로 해요. 그럼 어떻게
신뢰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학생에게 설명해요. 설명을 들은 학생은 이미 대학생이 된 것만 같아요. 커리큘럼이 거창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요. 꼭 지키는 법은 없으니까요. 네 번째, 혼내기. 오늘은 학생이 숙제를 안 해왔어요. 남자는 학생을 혼내기로 마음먹어요. 하지만 다짜고짜 혼내는 건 과외 수명을 단축시키니 끝물이에요. 먼저 학부모님께 이를 보고해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으니 무서울 게 없어요. 남자는 실컷 학생을 혼내요. 실컷 혼냈다 싶으면 맛있는 거 사주고 격려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남자의 과외는 소중하니까. 남자는 뼈 빠지게 한 달을 말귀도 못 알아듣는 학생을 가르쳤어요. 이제는 그 보상을 받을 시간이에요. 남자는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확인해요. 원래 30만 원이 들어왔어요. 남자는 행복한 표정으로 은행을 나서요. 여러분 모두 과외 관승하세요.